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이 불과하다. 아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할 간사님께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 단 하나의 증거라도 국민들한테 내놓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님 그만하십시오. 의사 진술이 바뀐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신다면서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정본부를 통해서 장관이 보고받고 그 법무부에서 유출된 것 아니면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김도호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다 응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박봉계 위원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네? 김도 법사위원장은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밝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봉계 김도 법사위원장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법사위원으로서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협박 받아야 될 일입니까? 면회 그 직전 내용이 다 노출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예? 자료 요청원에서 받은 그 내용 김성원 의원은 의정 활동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까? 다 설명을 하고 의정 활동합니까? 여러분 제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 보고 싶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한 거 내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와 받은 자료를 공개를 하면 박범계 의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이 있어요? 접견한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한 정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것이라고 난 사료합니다. 두 번째, 때에 맞춰서 우리 김도우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러한 내용에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름이 박힌 그러한 회신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면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에 의하면 본인이 교정본부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받기 이전에 검찰에서 그러한 사정을 파악했다는 그러한 취지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다는 기사들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김도우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 시점 이건 언제 했습니까? 이 시점이 절묘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바깥에 때려가지고 하듯이 우회적으로 타격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우리 김도우 위원장이 그러한 거기에 연계된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상 김용 접견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13일 요구했고 답변 일시가 2023년 2월 13일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제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통한 사실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이게 왜 연결이 되지? 예? 라는 이야기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3년 2월 6일 문화일보요. 여기 있네요. 추측컨대 이 조선일보 법조기자가 문화일보 접견해서 요 부분을 보고 기사를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이고